지금 있는 곳은 오슬로 투어를 하는 BCD. 여기는 프라이빗 투어 스팟이고요. 그 왼쪽으로 좀 더 가면 이제 여기 바람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오슬로 투어 하는 곳이 있고, 여기는 프라이빗 투어 스팟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장실 컨디션하고 샤워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샤워실. 그리고 네, 옷 갈아입는 게.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나 많네요. 지금 주차장이 꽉 찼어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와, 인파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가 설명을 받는 곳이고요. 이렇게 한글로 차 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우와. 하나, 렛츠 아, 렛츠 나이나 올롱! 와, 진짜 신기해. 왜 이렇게 약간 늦게까지 나와? 네! 제 이거는. 잠시만요. 어미네. 케이크야. 저기서 보트 타고 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지금 보시는 곳이 수밀론
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에요. 오늘은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수밀론으로 들어갑니다. 샌드바만 가는 건 아니고 이거는 수밀론 블루 워터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트립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바다가 오늘은 엄청 아름답습니다. 데이트립을 끊으면 이렇게 태그를 줘요. 그리고 이 티켓팅을 할때 점심 메뉴하고 몇 시에 먹고 싶은지 얘기를 할수 있고요. 되게 아름다운 섬인데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고 한국 분들한테 좀 굳이 가야 되는 장소냐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뭘할수 있는지. 아, 오늘 날씨 진짜 예술이네요. 아, 이게 이제 진짜 필리핀 바다죠. 오늘 너무 예쁜데요, 바다가.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대로 수밀론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수밀론을 가는 배를 타러 갑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물 색깔이. 무서운데? 헬로 하이 How are you? 하이 물고기다 저기도 물고기 여기요